네, 재고자산 꼭책 페이지 보세요. 156페이지. 재고자산 그 156조. 조금 보충 필요한 부분 보충 설명 드리게 보세요. 156쪽에 1번 재고자산의 분류는 아시겠죠, 그죠? 아래 그 2번에 보면은 상품 매매 회계 처리 방법이다. 그거는 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원가, 예를 들어서 80원짜리다. 그래서 이걸 1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이런 거래가 있었다. 그죠? 이거를 분기하면 어떻게 하죠? 현금이 들어왔죠? 이건 나갔잖아. 그죠? 감소. 이건 들어왔으니까. 들어간 거는 차변이죠.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은 나갔다 그죠? 현금 얼마 들어왔죠? 100원 들어왔죠. 상품 얼마짜리? 80원짜리. 근데 8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으니까 20원 뭐 생겼죠? 이익. 이걸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하죠. 이렇게 분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분기하는데 분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익을 따로 구분 안 하고 그냥 매가로 했다가 월말 그 또는 기말에 이익을 따로 산출해 주는 방법 이렇게 그죠? 이익을 따로 구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나누어 준다 해서 분기법 기장이라 이랍니다. 분기법 이거는 금액을 합했죠. 총기법이다 이랍니다. 아셨죠? 총기법, 분기법. 이때는 이제 요거는 원가만 표시했다, 그죠? 순수 상품 계정이라 이래 부르고, 이때 이 100원 소에는 이익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혼합 상품 계정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그말 뜻을 알겠죠? 그죠? 거기 보면은 순수 계정이다, 분기법, 총기법, 혼합 계정이라 말이 보이죠? 그죠? 예,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3번에 보면은 분할법이 나온다 그죠? 분할은 뭐냐 하면은 이 상품 계정 원래 이 T 하나만 있잖아 그죠? 요 상품 계정에다 모든 거래 다 들어가죠. 사오면은 차변, 팔면은 대변, 메인 매출이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더라. 그래서 이 계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사왔는 거 따로 팔았는 거 따로 두개 나눴다. 또 이것도 복잡. 우리는 세개좀 나눴다 그죠? 이렇게 또 이걸 또 다섯 개로 이렇게. 이걸 우리는 두 개로 나눴다, 2분법. 세 개로 나누었다, 3분법. 다섯 개로 나누었다, 5분법이랍니다. 또, 나와 있죠, 그죠? 7분법도 있고,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걸 우리가 분할법이라 한다. 아래,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장부상에 계속 기록하는 거. 알겠죠?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거는 연말에 실사, 실지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알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기초에 물건이 있었죠, 그죠? 기초에 뭐 있다가 물건 사오면은 더 하죠. 팔면은 빼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에 와서는 이게 남아있는 이게 뭐죠? 기말이겠지. 그죠? 기초에다가 매입은 더하고 팔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1년 동안에 하다가 남아있는 재고가 기말 재고잖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해놓는 거 더하고 빼 이걸 이제 계속 기록법이라 하는 겁니다. 장부상에. 그런데 실사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기초에 있었고, 요 매입을 더하죠. 이걸 기장 안 합니다. 매출 기장 안 했다가, 안 했다가, 연말에, 여기에 이제 연말이 있죠. 그죠? 기말. 요게 기말 재고를 요걸 실지 조사를 해버려요. 실사 12월 말에 실지 조사를 해서 요거 금액을 이제 창고에 있는 금액 있잖아요. 상품 얼마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버리면은 요걸 빼고 나면은 뭐가 나올까요? 팔았는 거 나오겠지. 그죠? 기초에다 매입도 해가지고 연말에 와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죠? 팔았는 거잖아. 요게 매출 금액 나오잖아. 팔았다, 그죠? 물론, 이제, 판매된 상품 원가겠죠, 그죠? 원가.
이것도 물론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 다 원가. 기초 원가, 매입 원가, 매출 원가니까. 원가. 이게 나온다. 이렇게. 이런 식의 산출하는 걸 실사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자, 한번 보세요. 요 기말에 만약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모나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감모나 평가 손실이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죠? 만약에 이 경우에 감모 손실이 있었다,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부상에는 200원인데 실제 재고는 180원이고 시가는 150원이었다 그죠? 요게 뭐가 생겼죠? 감모가 생겼다, 그죠? 요거는 뭐가 생겼죠? 평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 이, 막, 평가는 막 없다고 가자. 감모만 있다. 헷갈리니까. 만약 감모만 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장부에 200원이고 실제 180원이다. 그럼 감모가 20원 생겼잖아. 요 감모 손실은 어디로 가버리죠? 이 금액은, 자, 이 금액이, 이 금액은, 이 금액은 장부입니까? 실지입니까? 실지잖아. 그죠? 요게 연말에, 요게 창고에 남아있겠지, 뭐, 창고에. 그러면 요 20원 어디로 가버렸죠? 결국은. 요게 들어가 버리잖아. 아니,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지. 팔았는 걸 간주해 버리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중에 간부가 있으면 이거는 안 나타납니다, 장부에. 감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 실사니까 요거는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는 뭐가 된 거다? 판매된 거로 돼 버리잖아. 그러면 감모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요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어떻게 표시된다? 과대 표시돼 버리지. 팔았는 게, 그죠? 그런 현상이 있다. 알겠죠? 한번 들어 놓으세요. 다음 150 8쪽에 보면은 뭐 수정 분기 같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159쪽에 뭐 부수 비용, 사올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반품은 빼야 되겠죠. 그죠? 환출, 환입 이런 걸 말한다. 그죠? 에누리, 매입 에누리, 매출이 할인. 이죠? 이런 것도 차감해야 되겠다. 그죠? 자, 뒤로 가볼게요. 아예 내려갑니다. 지도 원가. 우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것은 자산을 사왔다, 그죠? 취득원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재료를 사왔다.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다. 제품으로. 이걸 우리가 시장에 가져갔다, 그죠? 요 시장에 가져간 상태가 뭐가 되죠? 상품, 그죠? 재료 사올 때 50원 들어갔다. 요 재료를 만들었다, 그죠? 제품으로 만드는데 30원 들어갔다. 제품, 우리가 요 제품을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20원 들어갔다. 여기다 우리가 이익을 만약에 30원 보고자 한다. 얼마에 팔아야 되죠? 130원 팔아야 되죠. 원가 얼마? 이익까지 원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물건의 원가 맞죠? 그 요걸 뭐라 하느냐? 재료를 사왔다. 재료의 매입 원가. 재료를 제품으로 바꾸었다. 그죠? 전환했죠? 이걸 전환 원가. 요거 이제 기타 원가. 이러면.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건 결과적으로 매입원가에다가 전환원가에다가 기타 비용 원가에 있으면 이걸 합한 거다. 그 말이. 거기 나온 아래 1번 매입원가. 그죠? 매입원가. 사왔을 때 원가. 제일 아래줄 보세요. 뭐 그거 보면은 매입가에다가 수익관세나 재세공 이런 거 모두 플러스한다. 그죠? 플러스. 두 번째 보면은 전환원가 나와 있죠.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했다. 3번은 막 기타 원가. 그죠? 그 기타 원가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라.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뭐 간단히 말해서 운반비다. 보죠. 그죠? 이런 비용들이 있으면 포함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죠? 1번, 뭐 재료원가, 노무가, 기타 재료원가 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뭐 이런 거는 제외. 후속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이 외의 보관 원가는 제외하고 재고자산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비용, 판매용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 기타 원가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경우는 제외다. 그죠? 그런 거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아래 4번과 5번은 참고. 잘하고 있는 거는 수확 시점에 그걸 우리가 원가로 본다.
표준원가 제 소매 제곱보 이런 건 나중에 뒤에 할 거고 뒤로 갑니다. 162쪽. 그 재고자산의 평가가 나와 있죠. 그죠? 평가인데 이거 보세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요 기타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하나 할 거. 그죠? 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느냐 또는 제외하느냐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타처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다. 내 물건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내 물건이 내 상품이 우리 회사에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요 다른 곳에 사 있는 게 내 거라면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요게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품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나옵니다. 네 가지 정도.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로 팔았다면 아예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 그죠? 잔금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위탁 판매 내가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 요 물건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무슨 상품? 시용상품. 시용판매를 하죠. 그죠? 시상품. 물건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죠? 물건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운송 중에 있는 거 무슨 상품? 미착상품.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요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미착상품은. 예. 요거는 선적지 조건 있고 도착지 조건이 있다. 그죠? 자, 할부로 파란 거. 우리가 할부로 파란 거는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죠? 이거는 우리는, 우리 법에서는 판매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외. 알았죠? 제외한다. 위탁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팔아서 부탁했잖아. 그 부탁했는데, 막 이거 보세요. 생각만 해보면 돼요. 그죠? 생각만. 그 위탁 받은 사람,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누구 거죠? 응? 내 거잖아. 포함해야지. 내 거니까. 내 거 맞죠? 그죠? 내 거니까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이거는 판매한 걸로 보니까 제외하고. 시용판매. 요거는 시용판매인데 만약에 그 매입자, 소비자가, 매입자가 의사 표시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사겠다는 표시가 있었다, 그죠? 이거는 판매된 거죠? 아직 없었다? 이건 판매 안 됐죠?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거는 무언 판매한 걸로 봅니다. 판매된 걸로. 그럼 이거는 뭐하고? 제외. 아직 사겠다는 표시가 없었다. 이건 아직 판매 안 된 거죠?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 이건 내 거란 말이죠. 내 거, 이건 네 거, 판매된 거, 내 거. 알겠죠? 선적지 조건이다. 팔았다.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팔았다. 운송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미국 LA로 지금 물건이 가고 있다. 팔았다. 팔았는데, 선적지 조건이나, 이게 선적지다. 그죠? 부산항에서 판매된 걸 보는 거죠.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보는 거. 요거는,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요 도착 시점에 판매된 걸 보는 거. 그러면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는 건 요 물건은 판매된 거잖아. 제외. 그렇죠? 요 도착지,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거니까. 아니, 요 판매 안 된 거죠? 내 거잖아. 포함. 알겠죠? 그죠? 네, 포함한다. 근데 이거 조심할 거는 이게 맞으면 매입이다. 매입 상품이면 반대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물건이 오고 있으면 반대죠. 요게 어디죠? 선적지. 요거는 도착지, 목적지, 반대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 알고, 요거 전합니다. 하나 더,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받은 거, 부탁받은 게 있죠, 그죠? 수탁 판매 상품. 이거는 내 거 아니죠? 부탁받은 거는 뭐 한다? 제외. 요 정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 16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162쪽에 아래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 6번, 그 두 개 잠깐 볼게요.
특별 주문받았다, 그죠? 미리 내가 예약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판매된 걸로 간주한다. 제외. 제외, 알았죠? 요런 물건을 만나면 소비자가 요런, 그죠? 분필 지역에 100개를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문 들어서 내가 만들고 있잖아. 이건 판매된 걸로 본다, 이건. 판매된 걸로. 제외. 6번. 반품 조건으로 판매다. 반품 받는 조건으로 팔았다. 이건 판매 안 된 걸 봅니다. 반품 들어올 수 있잖아, 그죠? 그건 판매 안 된 걸 본다. 알았죠? 그건 뭐죠? 반품 조건으로 팔았다는 건 판매 안 했으니까 내 거잖아. 포함. 알겠죠? 포함. 근데 그것도 이제 또 구분해가지고, 기억, 니언, 다시 한번 보세요. 반품 가능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100개를 팔았는데, 30개는 반품될 거다. 예측 가능하다. 그럼 빼고 몇 개만 팔았다. 70개 팔았다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러면 되고, 그게 기억입니다. 알겠죠? 그만큼 빼주면 되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거 몇 개가 반품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건 판매 안 한 걸로 봐버립니다. 판매 안 한 걸로. 판매 안 했으니까 내 거잖아. 포함. 알았죠? 이 원칙은 반품 조금 후 판매라는 그 니언을 말한다. 니언, 니언. 아니, 그게 나온 니언입니다. 알겠죠? 니언인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반품 가능 금액만큼 빼면 되지, 뭐. 그렇죠? 그죠? 됐다. 7번도 보세요. 재구매 조건을 팝니다. 내가 팔았는데 다시 구매할 조건이 됐다. 환매. 이것도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그건 뭐 한다? 포함. 포함하면 되겠잖아. 그죠? 포함. 알았죠? 예.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 보면 되겠고. 뒤로 넘기세요. 164쪽에 아래 문제 한번. 요런 이제 우리가 내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 예가 164쪽에 아래 그 예제 1번 이런 문제 모양입니다. 아래 보세요. 재고자산 내용이 다음과 같다. 12월 말에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고 물어봤죠. 기여 그 앞에 FOB 나와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런 거는 그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알면 되고. 왜냐 이거는 대금을 어디까지 이제 판매자가 부담하느냐, 그 이제 대금 부담 조건입니다. 그게 그 이제 운송비 있잖아요, 그죠? 운송비 같은 거 이런 이제 비용을 말하면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데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FA에서는 이제 이거는 선척이라 합니다. 선척, 이거 우리가 선척 인도 조건이라 하고. FOB, 요거는 이제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 하고, 본선이에요, 본선. C&F 하면 요거는 운임 포함 가격. CIF는 운임 플러스 보험료 포함 가격. 이런 조건인데, 말도 그대로 선척 그랬잖아. 배 옆까지. 배 옆에, 배가 있으면 그죠? 배 옆에까지 운반하는 데까지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요거는 본선, 배에 실어주는 데까지, 본선에 올려주는 데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고, 요거는 도착지까지 판매자가, 요건 도착지까지입니다. 운임을 판매자가 다 부담하는 조건. 요거는 도착지까지 운임하고 보험료까지 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 알겠죠? 운임 부담 조건을 말한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게 있다 하는 말만 되고. 기억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그게 중요한 말은 기억해 보면은 매입. 그죠? 매입이다. 매입. 그렇죠?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랬잖아. 그죠? 자, 물건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잖아. 오고 있다. 매입이잖아. 그죠? 오고 있다. 선적지 어디죠? LA. 요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거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 맞죠? 포함. 그죠? 보라스. 그 포함 내 거니까, 3만원 포함한다. 두 번째,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것도 매입했네. 요거는 목적지 도착지 조건입니다. 요거는, 아니, 도착 안 했잖아. 내 거 아니죠? 제외. 그죠? 디귿. 맥가. 맥가라는 건 이익이 포함되겠다. 맥가로 계상된 상품이 만 원 있는데, 그 만 원 속에는 이익이 30% 포함되어 있다. 이익은 제외해야 되겠지. 아직 판매 안 됐으니까. 그죠?
30% 빼야 됩니다. 빼고 나면 얼마? 7,000원만 내 거. 포함해야 된다. 그 제외한다. 그런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요 제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 안 된 거, 말 바꿔야죠, 지금. 판매된 거, 제외해야 되죠, 그죠?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은, 미실현 이익도 제외한다, 그죠? 그런 게 미실현 이익입니다. 판매 안 됐는데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죠? 디귿 됐고, 리얼, 시용 판매를 했는데, 그죠? 시용 판매 조건인데, 이때 물건이 원가 얼마짜리냐? 그거 보니까 원가는 18,000원짜리다. 이걸 팔았다, 그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2만 원에. 이래 팔았죠? 원가 18,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다. 그죠? 시용 판매, 요거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하고 내가 그 소비자한테 물건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다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얼마씩 사겠다 그랬습니까? 12,000원만 사겠답니다. 그죠? 12,000원 판매됐잖아. 어느, 요거. 요 중에서. 12,000원 판매됐다. 2만원치 매가 팔았는데, 요 중에 12,000원치만 사겠답니다. 그럼 얼마 남았죠? 8,000 남아있잖아. 그럼 요게 지금 우리가 매가 쪽이니까, 요 매가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요 금액이 원가로 얼마인지 알아서 요 금액을 내재고자서 포함해야 된다. 요거. 그렇죠? 요거. 그럼 요거 보세요. 비율. 원가 대 매가의 비율, 원가에 대한 매가비, 요걸 우리가 원가율이라 이랍니다. 2만원에 18,000원 몇 프로죠? 90%잖아. 원가율이. 요것도 똑같다. 90%. 8, 9, 72. 7,200원을 플러스 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1번 3만원, 2번은 제외, 디귿에서는 7,000원, 그리고 리얼에서는 얼마? 7,200원. 그죠? 요걸 포함해야 되죠. 내 거니까. 됐죠? 다음에 미용. 타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상품이다. 내가 부탁받은 상품, 이거는 뭐 한다 그랬죠? 제외. 제외. 마지막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지만은 상품 같은 요런 동산입니다. 그죠? 요런 거는 질권 설정하죠. 질권을 설정하고 돈 빌렸다 이거네. 그죠? 요거는 물건 팔았는 거 아니죠? 내 재고자산이니까 플러스. 요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사항들. 요거다. 더 하면 되겠죠? 얼마? 54,200원. 정답. 이런 식의 문제. 알겠죠? 그죠? 저 요거만 정리하면 되지 뭐. 수탁 판매는 제외한다. 요거 그죠? 하울 판매는 제외하고 위탁 판매인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내 거니까 포함하고 시용 판매 매입에서 표시가 있은 거는 판매된 거니까 제외. 어디서 표시 없었다는 건 아예 판매 안 됐죠? 내 거 포함하고 매입 미착 판매. 선두 조건은 제외하고 도저 조건은 포함한다. 요 그림을 그려보면 알잖아. 그죠? 팔았는데 선적지는 요게, 요 시점에 팔한 거, 요건 판매된 거 제외. 요 시점에 판매된 거, 요건 판매 안 됐다, 그죠? 포함. 예,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165쪽에, 그 계속기록법, 실사법. 계속기록법은 장부상 우리 기장하는 걸 말하고, 실사법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실지 조사하는다, 그죠? 그럼 기업에 가면 우리가 장부의 기장도 하고, 연말에 실사도 합니다. 둘 다 혼합하죠? 혼합법. 그리고 단거 결정하는 방법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거 개별법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 알겠죠? 개별법은 따로따로 하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판매된 걸로 가정하는 방법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 들어간 게 먼저 판매된 거다.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몽땅 한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차례대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들어왔는 거는 플러스 판매된 거는 마이너스 하는 방법이다. 그죠? 제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입선출법에 그 비교해놨죠? 그죠? 167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1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뭐 비교해놨는데, 잠깐 이거 보면 됩니다. 보세요.
1일 날 물건이 10원짜리였다. 요게 그 다음 날 돼가, 그죠? 2일 날 돼가지고는 물가가 좀 올라갔다. 12원. 3일 날 돼가지고 여기 또 물 올라갔다고 14원 됐더라. 물가가 올라가서. 이걸 만약에 4일 날 이 물건을 판다. 판다고 봤을 때 팔았다. 그죠? 선입이라는 것은 이걸 먼저 파는 거잖아. 그죠? 선입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선입 선수법이라는 거는 이걸 이게 먼저 들어왔잖아. 이걸 먼저 팔다 보면은 이게 남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선입일 때 이걸 먼저 파니까 이게 남겠지 뭐. 그죠? 요게 선입이 남잖아. 기말이. 그렇죠? 후입이면 뭐가 남을까요? 후입이마. 요걸 먼저 팔잖아. 이게 남지 뭐.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선입일 때 이게 남습니다. 그죠? 선입일 때는 요게 남는다. 요 금액이 최근에 돌아온 거잖아. 현행 원가. 그죠?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 거기 보면은 1번 선입에 거기에 비교 1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죠. 우리는 먼저 돌아온 걸 먼저 팔잖아. 그죠? 두 번째 기말 재고가 현행 원가와 비슷하다. 맞지? 이게 현재 최근 거, 최근 거 현행 원가 건사치로 평가해. 맞죠?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 3번 수익과 비용이 대응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4일날 팔았다. 그죠? 이걸 내가 15원에 팔았다. 15원에 팔았습니다. 자, 선입은 이걸 파는 거잖아. 이거. 이걸 파는 거 아니잖아. 옛날에 돌았던 걸 파는 거지. 그죠? 그 요게 수익이 생기, 팔았던 건 수익이잖아. 그죠? 요게 원가 이거잖아. 비용. 그 수익과 비용이 말하면은 옛날 비용과 이걸 비교하잖아. 이익이 얼마 생겼다? 5원 잃어버리잖아. 그죠? 요걸 팔아야 되잖아. 요걸 팔아야, 최근 걸 팔아야만이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잘 되지. 요걸 팔아야 되잖아. 후입은 수입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선입은 이걸 팔잖아. 이거 옛날 걸 파니까. 그죠? 수입과 비용 거리가 멀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적절히 비용이, 원가와 비용이 대응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 걸 파니까. 그렇잖아. 그죠? 옛날에 돌아. 물건이 이제 쭉 있다 보면 이게 만약에 15일 날 됐다. 팔았다. 이걸 파는 거잖아. 실제 물가는 이래 돼 있는데. 그죠? 시세가. 이걸 파니까 수익과 비용, 원가하고 요 적절히 대응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단점이죠. 3번. 알았죠? 4번.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죠? 이게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된다면은 보세요. 기말 재고가 커지죠. 큰 게 나타나잖아. 이게 팔고 나면 이게 커지죠. 기말이 커지면은, 기말이 커지면은 장부에 뭐가 커진다? 이익도 커집니다. 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을 하게 되면은 요금액이 크게 나타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져버립니다.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많이 낸다. 그 말이 4번에 나와 있죠. 물가가 상승 시에 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게 상되어 법인세, 법인세가 크게 증가된다. 이해되죠? 그죠? 그 1번, 2번, 3번, 4번, 그거 반대가 후입입니다. 후입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선입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아래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다. 그죠? 자, 아래 표를 보세요. 그 아래 표를 보니까 전부 동그라미인데 꼬표가 하나씩 있죠. 그죠? 167페이지 아래 전부 동그라미인데 꼬표 하나씩 있잖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꼬표, 꼬표. 그럼 이동평균법은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실사법. 총평균법은 뭐로 할 수 없다? 계속기록법.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치에 안 맞죠. 그죠? 이동평균법은 차례대로 하는 거잖아. 차례대로. 에? 실사법은 뭐죠?
청평은 몽땅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계속 기록법을 하는 거고. 그렇죠? 청평균은 몽땅 하는, 몽땅 빼버리니까 이건 무슨 법? 실사법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동은 실사법으로 할 수 없다. 총은 이거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 말. 꼬표만 기억하세요. 꼬표, 꼬표. 나머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예. 자, 뒤로 갑니다. 그 예제 168조에 나와 있는 그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입하고 총평 이런 거 할 때, 이동평균법 할 때, 그죠?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되고. 뒤로 갈게요. 170페이지 아래 5번. 각 방법들에 비교해놨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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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요거. 방금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1일날 10원짜리가 2일날 요게 12원하고 3일날 14원 하더라. 이게 뭐죠? 물가 상승이죠.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다. 그죠? 디플레이션 하면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죠? 물가가 상승하고 엔더 기말 수량이 기초보다 크다. 요거는 중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있었을 때 요 경우에, 요 경우죠. 요 경우, 요 경우에, 예, 말하자면은 기말의 크기, 기말 재고액의 크기, 기말에 남는 금액은 어느 쪽이 크냐 이겁니다. 기말의 크기 비교다. 그죠? 기말의 크기 비교.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가는 반대로 작아지죠. 매출원가의 크기. 왜냐, 이거 됩니다. 보세요. 기초가 우리 100원, 매입이 400원이다. 그죠? 이게 만약에 뭐가 있죠?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가 300원이다. 그럼 기말이 얼마? 200원이죠? 요게 일정하다면은, 요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요게 어떻게 될까요? 이 학교가 500원인데,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지. 알겠죠? 그죠? 요게 작아지면 이거는 커지죠? 그래, 항상 기억하세요.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커집니다. 알았죠? 반대 현상. 알겠죠? 반대 현상이다. 여기 이익은 여기 저쪽에 있잖아.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 작아지죠.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은 커지잖아. 원가가 작아지니까 그 이익이 커집니다. 알았죠? 그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말 재고의 크기 일단 해볼게요. 보세요. 기말 재고를 보세요. 이거 저는 자, 물가가 상승한다, 그죠? 상승할 때 우리가 선입을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팔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죠? 선입일 때 이게 남다, 그죠? 요게 기말이 남고, 후입일 때는 이걸 먼저 팔잖아. 요게 남죠? 후입일 때. 요거 우리가 이동평균법을 한다면 두 개씩 통해서 평균합니다.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 11. 11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다시. 요거 평균하면 얼마? 11. 요거 평균하면? 12.5. 단가가. 총평균법은 요거 세 개를 몽땅 평균하죠? 얼마? 요거 평균하면 얼마? 12.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어느 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크잖아. 선입. 2등. 3등. 4등. 구입. 제일 큰 게 뭐죠? 이게 제일 크잖아. 2등, 3등. 맞죠? 그죠? 선, 이, 총, 후. 알겠죠? 아, 그래서 선입이 제일 크다. 그 다음 이동. 그 다음 뭐죠? 총. 그리고 뭐죠? 후입이잖아. 그죠? 이렇게. 선이 총, 후. 요거는 반대라 그랬잖아. 반대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 되겠죠? 반대. 알겠죠?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다, 그죠? 기말 재고가 크면은 뭐도 크더라? 이익도 크다 그랬습니다. 이익의 크기. 이익 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방향이 같다, 그죠?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이 줄어들죠? 현금 흐름의 크기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가 기말 재고의 크기나 이익의 크기나
법인세 크기가 나오면은 요 방향. 매출원가의 크기나 현금원의 크기가 나오면 반대. 그죠? 반대다. 이런 거는 바로 기억해야 돼. 이런 이론 문제 나오죠. 그죠? 이론 문제에서 크기 비교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일곱, 열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요거 가지고. 문제. 알았죠? 예, 문제. 기말의 크기, 이익의 크기, 법인세 크기. 그게 가장 기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현금화론 크기, 매출원가 크기는 반대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공부를 할 때는 그죠? 좀 이론적인 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종이 있잖아요. 매난 종이 있죠. 그죠? 이런 거 메모 하나 해가지고, 딱 조그만하잖아. 그죠? 그거 호정을 엮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한번씩 보세요. 자주 보는 게 장땡입니다. 자주. 반복이라면 자주 봐야 돼. 자주. 알겠죠? 자주 보는 게 자주. 자주 반복하는 거지.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이런 거 사실은 항상 잊어버립니다. 내일 되면 또 방향이 이쪽이든가 헷갈리죠. 그죠? 그 자주 보는 수밖에. 이거 머리 좋고 나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주 봐야 돼. 자주. 그러니까 메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대충 하면 대충 떨어집니다. 시험에 바싹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할 때는 바싹 해서 딱 끝내버려야 되지 뭐. 그죠? 대충 하면 안 되겠나? 절대 안 됩니다. 대충 하면 59점 딱 나와요. 59점. 딱 떨어지면 60 나와야 되잖아. 그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열심히 하세요. 자주 보세요. 요가 문제 되면 또 이 중에서 지금 계시는 분 중에서도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릴 수 있잖아. 그죠? 요거 문제인데, 뭐, 요거. 알겠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타 두 번째, 여기 뭐냐? 크기 비교. 아, 크기 비교. 알았다. 그죠? 우리 책에는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 요런 식으로 모양 만들었으니까, 요래 아시고, 예. 자, 이제 넘어갈게 보세요. 자, 보세요. 이번에, 171쪽을 봅니다. 171쪽에, 거기 보니까 뭐가 보이죠? 소매 재고법. 다른 말로 뭐가 있죠? 매출 가격 환원법입니다. 그죠?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처음 해드립니다. 예.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건데, 내가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요것도 결국 이건데, 한번 보세요. 요게 우리가, 제가 이걸 많이 쓰잖아. 그죠? 기초의 이 상품입니다. 기초의 100원. 매입 400원, 매출 원가 300원, 기말 재고 200원. 여기 갔다, 그죠? 갔다.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가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뭐가 된다? 매출원가 나오잖아. 또는 요거 되고 요거 빼도 요거 나오죠? 요거 간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초 재고 100원, 이거 이제 세로로 한번 내려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매입 400원, 매출 원가 300원. 요건 원가잖아. 그죠? 원가. 기초 상품 원가, 매입 원가, 매출 원가란 말입니다. 요거 더하고 요거 빼면은 뭐가 되죠? 더하고 빼면 뭐가 되죠? 요것도 이거 빼면 요거 뭐죠? 기말 나오죠? 기말 나오잖아. 기말 얼마? 200원 맞죠? 요 그림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똑같은 거잖아. 그죠? 기초에다가 매입 더하고 매출만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렇죠? 알겠죠? 그죠? 요 그림이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겠더랍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죠? 이걸 모르겠더랍니다. 이거. 이걸 모르면 이거 모르겠어. 못 구하잖아. 그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죠? 매출원가는 모르겠더랍니다.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다. 그럼 못 구하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럴 건데,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걸 알겠더라. 매가 쪽을. 판매가는 우리가 정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말하면 100% 이익을 붙였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만약 200은, 이거는 우리 매가를 정했는데 200은 알 수 있더라. 이것도 우리는 100% 이익을 가져가니까 800원이더라. 요 팔았는 매상을 알 수 있더라. 매상. 팔았는 거.
700원치 팔았더라 알 수 있더랍니다. 장부 우리가 보니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더라. 그러면은 요 금액 알 수 있죠? 요거 알 수 있잖아. 그죠? 요건 얼마죠? 어? 얼마입니까? 더하면 되잖아. 300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 금액은 알겠죠? 그죠? 여기 300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몇 가지죠? 요거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그죠?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잖아.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요걸 요렇게 환원해 보는 거. 매가를 뭐로? 원가로 뭐 했다? 환원해 봤다. 환원, 환원, 환원. 바꾼다. 그죠? 매가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책 보세요. 171조 제일 위에 보니까 소매 재고 옆에 보면 매출가격 환원법 되어 있죠. 그죠? 매출가격 주는 매가 환원법. 매출가격 환원법이랍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걸 요렇게 환원시키게 되잖아. 환원시키는데 비교체가 요거면 요거 요거. 기초 매입 사왔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얼마죠? 1000원 요거 얼마? 500원이죠. 요거 비율이 몇 프로? 50%잖아. 그죠? 여기 원가율 50%잖아. 1000원 500원이니까 요거 50%죠? 요것도 몇 프로? 50%. 요거 얼마? 150. 150. 답. 요래 구하는 걸 매가 환원법이라 합니다. 요게 150이면 요거 얼마? 550 빼면 되지 뭐. 350 나오지. 그죠? 요게 매가 환원법. 요거 구해봐라. 시험 문제. 알겠죠? 매가 환원법. 요거. 무슨 일이죠, 그죠? 이런 게 왜 이제 필요하냐, 이러면, 이런 게 이제 유통업에서는 이게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말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있잖아. 이런 데 가면은. 물건 팔 때마다 일일이 원가를 다 체크 뭐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트 가면 왜, 이런 카트 있잖아, 카트, 그죠? 카트 이래 끌고 가잖아, 그죠? 끌고 가서 뭐, 여기 보면 라면도, 사는 사람 뭐, 소비자가 라면도 엮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여쭤, 그죠? 뭐, 국수도 사고, 또 뭐, 우유도 사고, 빵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삽니다. 그죠? 뭐, 식용유도 살 거고, 그죠? 등등 이래 사고 왔는데. 가서 이제 계산하잖아. 계산대 가서. 계산하면은, 계산한 사람은 요걸로 계산하죠. 매가로 계산하죠. 그죠? 판매가. 그, 이거 하나하나, 그러면 라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한 해, 한, 라면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원인데, 요거 사올 때 원가 뭐, 321원 줬다. 일일 체크 뭐 하잖아, 하나하나. 그때마다.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500원 가는 거는 알잖아. 팔았는 거는. 돈 받아야 되니까. 요게 바로 바코드에 찍으면 바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바로바로. 그러면은 요거 얼마째 팔았다 하는 알 수 있지. 그죠? 매상은 알 수 있잖아. 이건 알 수 있더라, 이거. 요게 매상. 오늘 내가 뭐 100만원치 팔았던 50만원치 팔았던 요건 알 수 있잖아. 그죠? 요건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알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요거 알 수 있으니까 요거 구할 수 있더라. 요래가 요렇게 환원시키래요. 일일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하잖아.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 요렇게 하는 걸 무슨 업종에서 유통업에 한해서는 너희는 이래 해라. 허락해 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요게 매가 하는 법은 유통업에서 쓰이는 방법이구나. 요래가지고 뭘 구하는 거다? 기말 재고에 구하는 거다. 알았죠? 요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이게 뭐가 있냐 이러면은, 우리 이제 이런 말하면은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물건을 갖다 값을 내리기도 하잖아. 그죠? 박앤 세일. 그렇죠? 그죠? 또 올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인상도 하기도 하고, 인하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인하. 인상 어떻게 하고, 보라스 인하는 마이너스. 요런 관계에서 문제는 나중에, 예, 문제 풀이할 때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는, 아, 우리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었는데, 알겠죠? 요게 인상 인하 들어가는 거는 제가 다음에 문제 풀 때 해드릴 겁니다. 알았죠? 예. 자, 요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예. 넘어갑니다. 173쪽에 매출 이익률 바가 했잖아. 그죠? 174쪽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했죠. 그죠? 했고, 예, 그 부분에 보시면은 174쪽에 아래 보세요. 아래
제일 아래 평가손실 나오죠. 평가손실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여 원가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시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네 가지 있네. 그죠? 물리적으로 물건이 손상이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진부와 구식화, 진부하면 구식화를 이야기하면 구식화 되었거나 판매 가격이 하락했거나 완성도는 판매하는데 원가가 상승한 경우다. 그죠? 됐고. 자, 뒤로 가서 이번에는 177쪽에 문제 7번. 그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 끝난다. 그죠? 예,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또 이 자료에 왔다. 그죠? 보세요. 기초가 100원, 매입은 400원, 판매한 금액은 300원, 기말 재고는 200원이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우리가 요 이제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우리가 기말 재고가 200원인데 우리 상품이 그죠? 요 상품이 종류가 우리는 세 가지더라. A 상품도 있고 B 상품도 있고 C가 있다. 그죠? 요 상품이 요 200원 중에서 요거는 70원이고 요거는 50원, 요거는 80원이다. 그죠? 더하면 얼마죠? 200원이잖아. 맞죠? 그죠? 요게 원가. 원가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와서 시가를 보니까 시가가 얼마냐 하니까 A 상품은 이게 60원 돼 있고 B는 55원이 돼 있고 이 C 상품은 이게 그죠? 요게 요것도 65원 돼 있더라.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예. 한 70원 해 버릴까요? 계산을 쉽게. 이렇게. 이리 돼 있더라면 이렇게. 알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기말 상품이 나눠지잖아. 그죠? 70원, 50원, 80원 했는데 여기 60원, 70원 돼 있더라. 그러면은 금액을 합계로 한번 해볼까요? 합계 얼마? 200원이지. 요거 얼마? 195원이죠. 자, 물어볼게요. 기말 재고에 얼마고 얼마죠? 기말 재고는 무슨 법? 적가법. 적가법이잖아. 그죠? 저거 맞죠? 그죠? 적가법. 어느 거? 요렇게 합계해서 적으면 요거 맞잖아. 그런데 요렇게 전체 총계를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랍니다. 따로따로. 요거 적은 쪽 어느 쪽? 여기 적잖아. 요거 적은 쪽? 요거 적은 쪽? 더하면 얼마? 180. 여기 답이다. 알았죠? 여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상 상품일 때는 합계 금액으로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이걸 뭐라 하느냐. 항목별이라 이랍니다. 응? 종목별 또는 항목별로 해라. 알았죠? 아, 두 가지 이상 상품 있을 때는 뭐라 한다? 항목별로 한다. 따로따로. 알았죠? 따로따로. 그럼 이제 하나 더. 여기서 그러면은 평가 손익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평가 손익 얼마고?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70원짜리가 60원 됐잖아. 얼마 내렸죠? 10원 내렸지. 그죠? 10원 내렸잖아. 요건 10원 내렸습니다. 그죠? 요건 올랐지. 올랐는데 올란 게 아니지. 왜? 50원을 평가했으니까. 둘 중에 적은 쪽 그랬잖아. 이거는 무시인 거, 무시. 요거는 70원짜리 60원 되었잖아. 10원 내린 거 맞죠? 요거는 50원짜리가 50원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건 무시해버리는 거. 적가중 적은 쪽이니까. 이거는 무시하니까 뭐 됐다? 제로. 요거는 80원, 70원 되었다. 얼마 내렸죠? 10원 내렸잖아. 결국은 손실 얼마? 20원. 요래 구합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다시. 요거는 무슨 법을 했다? 무슨 법? 항목별 총계 중 인정하지 않는다.
알았죠? 인정 안 하고. 예를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사과인데 사과. 우리 회사는 사과 전문 회사인데 이거는 뭐 국강, 홍옥, 부사다. 비슷하죠, 그죠? 유사하잖아요, 유사. 요런 물건은 묶어서 할 수 있답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유사 품종일 때는 요게 유사 비슷하면은 그거끼리 묶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조별 기준이라 합니다. 조별. 조별. 유사 물건 조끼리. 그리 항목별이 원칙. 유사 물건을 뭐라 한다? 조별로 할 수 있다. 그 총계 기준을 할 수 없다. 그 말, 자, 찾아보, 드릴게 보세요. 176쪽. 위에서 세 번째 번, 동그라미 4번, 저가법 적용이 보이죠? 있죠? 저가법 적용에서 어디냐, 이라면은, 거기에 두 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별 기준, 조별 기준, 총기준이 있다. 그죠? 예. 이 중에서 종업별 기준이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쭉 내려갑니다. 이에 대하여 찾았습니까?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이 기준에서는 항목별 기준을 뭐라 한다?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항목별 기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면 뭐라 할 수 있다? 조별 기준. 그끼리는 묶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총액 기준, 요 총계 기준, 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다시, 원칙은 뭐, 항목의 기준, 항목별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뭐라 할 수 있다? 조별은 할 수 있지만, 요건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예.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1번은 딱 보니까 뭐죠?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다 풀어보셨죠, 오늘? 예. 자, 1번은 은행계정 조정표. 우리 회사, 대전회사의 장부잔액은 320만 원인데,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는 얼마? 316만 원이더라. 틀렸다. 그죠? 다르다.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이 정확한 예금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기어. 은행 수수료 13,000원을 대전 상사의 예금 잔액에서 차감하였으나 한국 상사에는 통지가 매달렸다. 그건 이제 회사 이름 거기 잘못됐네. 그죠? 대전 상사 예금 잔액에서 차감하였으나 한국 상사가 아니고 대전 상사. 알겠죠? 그죠? 그 밑에 그 이름이 한국이 아니고 대전. 그죠? 대전. 대전 상사의 통지에 매달려. 우리 회사에서 뺐다. 은행에서는 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에서 수수료 뺐는데, 우리 회사는 안 뺐다. 우리 회사 안 뺐죠? 그죠? 안 돼 있는 쪽. 항상 안 된 쪽에다가 더하고 뺀다 그랬죠?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는 안 된 쪽에다가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뺄 거 빼고 한다. 안 돼 있는 쪽 회사에서 빼야 되겠네. 13,000원. 두 번째, 1월 27일에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예상 매출금 10만 원이 즉시 예금하였으나 회사 장부에는 빠져 있다. 회사는 안 돼 있네. 그럼 회사 장부에 어떻게 한다? 플러스 디귿. 1월 31일 날 수표 25만원을 예금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그날 입금 안 되고 그 다음날 되었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1월 말 현재죠. 그죠? 은행에 안 돼 있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리얼. 거래처로부터 받아 A판 수표 69,000원이 회사 장부에는 96,000원 돼 있다. 그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나서 우리 회사가 장부에다가 69,000원 예금하고 나서 장부에다가 96,000원 해놨답니다. 얼마 할 걸? 69,000원 할 걸. 정확한 금액 얼마죠? 69,000원 해야 되잖아.
6만 9천 할 걸 1에 해놨으니까 빼야 되죠. 얼마를 빼야 되죠? 2만 7천 원 빼야 되겠네. 그죠? 다음, 미용. 기발행 수표, 이미 발행한 수표 15만 원이 수표 소재니 아직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다.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네. 은행에서 마이너스. 끝났다. 그죠? 얼마죠? 320. 맞습니까? 6만 원. 이것도 맞게 나옵니까? 응? 320만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정답. 1번, 답이다. 다음, 2번. 단기 보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평가 손실 얼마고 물었네. 예, 그러면은 A 회사 주식은 200주가 있는데, 200주인데, 18,500원짜리가 17,400원, 내렸네. 얼마 내렸죠? 1,100원 내렸다. 주당 1,100원이 얼마죠? 22만원 손실이 생겼다. 내렸으니까. 다음, B회사 주식 100주가 있는데, 그 100주가 32,000원짜리가 33,000원 됐다. 그죠? 1,000원 올랐네. 이거는 올랐다. 얼마? 10만원. 다음, C회사는 3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300주가 18,000원짜리가 17,500원 되었으니까 500원 내렸네. 500원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15만원. 이걸 모두 합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7만원. 손실 27만원. 정답 3번.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성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내용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 틀렸죠? 2번 틀렸네, 그죠? 왜 틀렸죠? 예, 결산일이 아니고, 취득일. 2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단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단기, 1년 후는 장기. 4번. 그 4번 문제, 기초부채 얼마고, 기초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 빼고나마 이익이다, 그죠? 요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물었다. 주어진 거 기억. 기말 자산은 75만원, 기말 부채는 40만원, 기초자산은 50만원, 그리고 비용 총액은 13만원, 수익 총액은 22만원, 그리고 기준 감자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자, 감자 마이너스 자본금 감소가 6만 있다. 이게 문제. 예.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요거는 35만 원 나오잖아. 그죠? 요거 얼마? 빼고 남아. 9만 원이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익 구하는 식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기말 자본에서 요게 있네. 요거 동그라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뺀 거 요거. 그죠? 35만원 마이너스 전체 동그라미 하니까 요거 나왔다. 요 동그라미 35만원 빼기 얼마니까 9만원 나왔다. 요 동그라미 얼마? 26만원. 그죠? 26만원. 요게 26만원 나오잖아. 요 동그라미가 26만원 나왔습니다. 얼마에서 6만원 빼니까 26만원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빼기 6만원 요거다. 더하면 되죠. 얼마? 32만원. 그 요거 얼마인지 알겠죠? 32만원, 50만원 요거 차이 얼마? 18만원. 정답. 답이다. 답 18만원. 예. 답은 1번이네요. 다음 5번. 5번은 예, 이건 채권 이자 계산하는 거. 요 이자는
요 채권의 이자 1월 1일 12월 말일인데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자 지급일은 6월 30일 6월 말과 이날 이자를 주고 이날 이자 준다 그죠? 이자는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이때 우리는 5월 1일에 취득하여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취득하여 이걸 언제 팔았느냐? 9월 1일 날 팔았다. 그죠? 얼마 주고 샀죠? 530만 원에 샀다가 이걸 팔았다. 얼마에 팔았죠? 54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 손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단순하면 10만 원 맞죠? 그죠? 530만 원에 사왔다가 5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10만 원 생겼구나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왜? 네. 요 이자 지급일과 요 사이 이자 생기잖아. 그죠? 요 이자를 빼줘야 되지. 요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요 이자. 요 이자는 무슨 이자? 거수이자, 단수이자, 경과이자, 발생이자. 요 이자를 공제한다, 그죠? 요 이자를 뺀 국채 원금 얼마에서 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 금액을 요래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자 계산해 봅니다. 이 원금의 액면이 얼마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은 몇 프로? 연 12%, 0.12. 요게 몇 개월? 4개월. 4개월 맞죠? 1, 2, 3, 4. 요거 몇 개월? 6월달 안 들어갑니다. 7, 8, 두 달이네. 요거 넉 달, 12분의 4, 얼마? 20만원. 맞죠? 20만원. 요 이자 20만원, 넉 달 이자가 20만원, 두 달은 반이니까 10만원이겠네. 그럼 계산하면 빼고 나면 얼마? 510만원에서 요 얼마? 530만에 팔았다 이 말이지. 그죠? 510만에 샀다가 530만 팔았다. 이익 얼마 생겼다? 20만 원. 정답. 답 20만 원 3번. 6번. 12개월분 임차료 8월 1일 날 12개월분 임차료 지급했다. 내년 7월 말까지 오늘은 12월 말일이다 그 말이잖아. 그죠? 임차료를 지급하고 비용, 즉 임차료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8월 1일 날 우리는 장부에다가 임차료를 했다. 그럼 12월 말에 수정분기 어떻게 하자 그랬죠? 무슨 임차료? 선급 임차료. 그죠? 선급, 내년 거. 올해 거 아니고 내년 거, 미리 준 거. 몇 개월? 7개월이지. 12개월이 9만이면 한 달에 얼마죠? 7,500원. 7개월이면 얼마? 52,500원. 차변에 선급 임차료 52,500원, 대변에 임차료 52,500원. 정답 3번. 3번 정답. 됐죠? 다음 7번. 회계상 거래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찾아봐라. 자, 기업. 담보로 토지를 정해도 이거 거래 아닙니다. X 돈 안 나갔잖아. 아닌 거 기억 아닌 거 월급여를 죽이라고 사람을 채우는 아니죠. X 화재로 상품이 소진 자산의 감소 거래 보험료 지급해서 거래 주식 배당을 받았습니다. 주식으로 배당받는 거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현금 받으면 거래 맞습니다. 주식 배당 받은 거는 거래 아닙니다. 알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8번. 요거는 등식. 등식 중에서 틀리고 몇 번? 몇 번이죠? 응? 몇 번 잘못됐습니까? 응? 2번이 왜 잘못해? 2번은 맞지. 맞죠, 그죠? 응? 5번이 잘못됐네. 5번.
총수익에서 그렇죠. 예, 그죠. 2번, 5번 잘못됐죠? 5번이 잘못됐습니다.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순손실이에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5번이 잘못됐다. 예. 9번, 혼합거래라는 거는 비용 자산과, 그죠? 수익이 동시에 나오는 거. 몇 번? 5번이네. 5번, 5번. 1번은 교환거래, 2번은 대손상각비가 나왔죠. 비용이니까 손익거래. 3번도 대금 이자니까 손익거래. 4번은 교환, 5번은 혼합거래. 1번과 4번은 교환거래고, 2번과 3번은 손익거래, 5번은 혼합거래. 짬뽕, 짬뽕. 부채와 비용이 나왔잖아. 그죠? 10번. 금융자산과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이 있어서는 상가구 원가 검사 맞죠? 시장성 있는 기타 포괄 손해 검사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원칙도 맞고, 기말 기타 포괄 손해 검사서는이라도 재무 상태별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확실한다면은 요거는 1년 내니까 무슨 자산? 유동 자산 맞네. 기타 포괄 손해 검사서를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4번 틀렸네. 그죠? 비용은 취득 시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피해자에서 유의자 영향력 하는 거는 중대한 영향력 20% 이상 지분법. 11번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는 은행 잔액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요거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회사의 당좌임 잔액은 21만 원이다. 아래 문제 1번. 은행에 추심 의뢰했던 엄 3만 원이 추심이 완료되어 당좌임, 은행에는 입금돼 있다. 그죠? 우리 회사는 통지 미달이다. 우리 회사 안 돼 있네.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거래처에 발행한 당좌수표 2만이 수표 소지를 은행에 제시 안 했다. 돈 안 찾아갔다. 그죠?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 만 원이 차감 정리되어 있었다. 은행에서 빼갔다. 이 말이죠. 은행에서 빼갔다. 우리 회사도 빼야죠. 예금한 자기업 수표 5만 원이 은행에서는 미금으로, 은행 입금 안 돼 있네. 뭐 은행에다 뭐 하면 되죠? 플러스. 끝났다. 그죠? 얼마죠? 23만 원. 갔다. 이것도 얼마? 23만 원. 꼴 있잖아. 빼고 더하면 이거 나오죠. 여기서 반대로 요거는 빼고 더하면 되지. 얼마? 20만 원. 그죠? 답 20만 원 2번입니다. 12번. 실질계정에 해당하는, 실질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알았죠? 자산부채 자본을 실질계정에 한다. 자산부채 자본 중에 속하는 거 찾아봐라. 강가상각비는 비용, 퇴직급여도 비용, 임대료 수익은 수익, 대손상각비 비용, 선수임대료는 부채. 정답 5번. 5번. 1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고, 배당금 영수증은 현금,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제외, 급료 가부증도 제외, 만기가 된 어음도 현금, 손자 수표도 제외, 어음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 다 안에 280만 원, 1번. 14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한쪽이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양쪽이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없다. 한쪽이 잘못된 거 발견할 수 있다. 한쪽, 한쪽 찾아보자. 한쪽, 한쪽. 몇 번이죠? 3번. 그렇지. 3번. 한쪽 잘못된 거. 1번은 차대비 서로 바뀌었다. 알 수 없다. 2번. 한 거래, 거래. 거래는 항상 양변에 생깁니다. 양쪽. 3번은 차변 금액, 차변만 누락됐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다.
두 개 오류가 상기되었으면 발인할 수 없죠. 그죠? 이중으로 분기하거나 이중으로 증기해도 발인할 수 없다.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기억합시다. 목적 적합성과 뭐다? 충실한 표현. 알았죠? 답은 몇 번? 1번. 두 가지입니다. 다시.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그게 우리가 회계의 근본적 특성이랍니다. 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 특성 두 가지. 목적 적합해야 되고 충실한 표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알겠죠? 그럼 15문제입니다. 그죠? 15문제. 그럼 아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혼자 잘 아는 것도 잘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한 요 정도는 알고 가자. 그죠? 30-40%. 그죠? 예. 그러면 30% 알았다면은 15문제면 4.5. 40%면 6문제잖아. 결국 이제 4문제 내지 6문제만 맞추었다면은 잘하는 거다. 그죠? 아직 시작이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보시고 왜 내가 틀리는지를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고 내가 4문제 내지 6문제 맞추었다면은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틀린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 또 오늘까지 처음부터 알겠죠? 처음부터 오늘까지 했던 걸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복습 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마지막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집에서 꼭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에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보고 직접 채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복습 반복해 오세요. 알았죠?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점수 이름하고 점수 적을 겁니다. 칠판에다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